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우, 반갑습니다. 예,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교수님 미남이시네. 아우. 아, 그런데 좀 예전에 변분 같아요. 아, 제가 옛날에 미녀들이 쏟아 한 15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뭐 요즘에도 반성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 그때부터 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도복 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형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 제가요, 네. 오늘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오, 진짜요? 네, 우리나라 옛날 얘기. 네, 좋아요. 네, 예. 아우, 갑자기 되게 긴장이 됐는데요. 얼마나 재밌을까? 아주 오랜 전에 네. 용궁에서 벌어진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용궁. 용궁. 용궁은 이게 약간 바다 속인가? 아니죠? 맞아요. 오, 진짜요? 예. 아, 용궁은 그 궁에서 살고 있는 용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용궁이라고 하고 아주 옛날에 이 용왕이 손님들 많이 쇼핑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먹고 놀았어요. 날라리네요. 왕이 날라리네. 아, 그런데 이제 병이 났는데 어머머. 이제 용왕이 병이 났으니까 훌륭한 의원들을 참 불러서 진맥을 다 해봐도 몰라요, 무슨 병인지. 어머, 어떻게 몰라요? 아프게 됐어요. 예.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른다. 예. 벌써 흥미롭네요. 하늘에서 도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낫을 방법을 알려주겠다. 저 육지에 사는 토끼. 토끼 알죠? 예. 토끼. 예. 맞아요. 그 토끼의 간. 토끼 간? 간. 예, 토끼 간. 간을 먹으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접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육지에 가고 그냥 죽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아니, 내가 나가면 죽는 건데. 그렇죠. 아무리 왕인데도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라가 딱 나왔어요. 자라 혹시 아세요? 자라 알죠. 약간 거북이 같은. 네,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벼슬도 아주 낮아서 다 쫄병이야. 근데 자라가 느리잖아요. 육지에 가서 토끼를 잡으려면은 3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네요.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토끼를 만났죠. 만났어요? 예. 토끼를 만났는데 토끼한테 궁을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다 같으면 안 가죠. 약간 의심스럽잖아. 갑자기 왜 궁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죠. 무슨 거짓말이에요? 우선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잘생겼다. 아우. 그 영궁에 가면은 높은 벼슬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미녀들이 많은데 그 미녀들과 살게 해줄 것이다. 아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냐 해서 꾀해서 이제 수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그 병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잡아서 토끼를 묶어가지고 용왕 앞에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왕은 급해가지고 야 빨리 저놈 배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간 우선 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해요. 토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어이 죽게 생겼네. 간을 내면 죽잖아요. 당연하죠. 아, 어머, 진짜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가 살기 위해서 얼른 꾀를 하나 생각해내요.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잘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잔머리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잔머리는 왜 좋은 거예요? 잔머리가 언제부터 나쁜 얘기였어요? 예전에는 그 잔머리라고 않고 그 꾀라고 했습니다. 꾀. 그 발음이 안 돼요? 꾀? 꾀. 꾀?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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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말해서 끌고 사실은 그 내용은 뭐냐면 속임수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간을 저 시상에다가 놓고 왔다. 빼놓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믿어요? 아 근데 수구가 있을 그 말에 통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요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는 간 없어요? 아, 있긴 있을 텐데, 물고기인데,
저 지상에서 뭐 이루어지는 잘 모르니까 네. 거짓말을 부르는 거죠. 아니 그거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건 아니고 딱 한 사람만 합니다. 잘하는 안 속아요. 근데 네. 용왕은 속아가지고 토끼 죽여가지고 네. 강도 갈라봤는데 간이 없으면 네. 자기가 죽잖아. 네. 토끼가 갑이 되는 거야. 용왕이 을이 되고. 와 역시 사람의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가 다시 세상으로 살아 나오게 돼요. 혼자서 가는 거예요? 자라가 들다 좋아. 아 다시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네. 그래서 왔어요. 네. 토끼가 도착해가지고 칸을 키웠겠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저기 속에 자라는 막 달라고 그러는데 네. 칸이 없다고. 야 이놈아 내 칸을 주면은 나는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다른 걸 줬어요. 뭘 줬어요? 토끼. 토끼. 네? 네? 이게 약간 결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고. 일강에서 얘기한 그 수군과 이야기. 이제 따져보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죠. 통도 어떤 의미인지도 찾아볼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건 토끼는 뭐냐? 그렇죠. 토끼. 남의 토끼는. 나라. 아 궁금해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